자, 이제 기출 유형 문제 05회, 5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5번. 여러분들 요 문제는 좀 특징이 있는데, 현재 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표를 통해서, 라우터 R1, 즉, 왼쪽에 네트워크와 R2,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여기 R1이라고 하는 요 라우터에 PC0과 PC1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크는 192.168.0.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4입니다. PC0의 주소가 여기 있고, PC1의 주소가 있는데, 이 PC0과 PC1의 주소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있는 24 서브넷 마스크를 여기도 24라고 여러분들은 적용을 하시면 되고, 요 밑에도 24라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요 서브넷 마스크 24일 때 네트워크는 이 주소에서 마지막 자리를 0으로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PC0도 역시 끝에 자리를 0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시험에서는 혹시 24 서브넷 마스크에서 네트워크를 안 가르쳐 줄때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끝에 숫자를 0으로 쓰세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R1을 문제 풀때 우리가 한 가지 평소에 풀었던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R1과 R2 라우터가 있는데 이 라우터들의 시리얼 주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라우터들의 시리얼 구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110.0.0.4 서브넷 마스크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서브넷 마스크 3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두 개다. 제가 주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브넷 마스크 30에서 쓸수 있는 주소는 이 뒤에 4 네트워크에다가 1 더하고 또2 더해서 5, 6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R1에 10.0.0.6이라는 주소를 알려줬으면 R2에서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쓴 주소 말고 쓸수 있는 주소는 10.0.0.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5라고 써줬다라고 하면 이쪽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서브넷 마스크 30은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PC2와 PC3, PC2와 PC3에 여기 지금 주소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게이트웨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24인 경우 와일드 카드가 0.0.0.255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하면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70.30.0.254가 되겠고, 밑에 PC3의 네트워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31.0.254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문제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또 위에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각각 PC0과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할 때그 게이트웨이 주소는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설정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두 개의 PC가 똑같이 192.168.0.254가 게이트웨이 주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나 좀 확인할 게,
지금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0번에 주소가 192.168.0.253 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R1은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이 스위치 주소는 VLAN 번호가 이쪽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VLAN 1이다 라고 표시해 주면 여러분들은 요 VLAN 1에다가 해당 스위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요 위에 보니까 클럭 레이트, 시계 표시, 시계 아이콘이 있는 쪽에 라우터에다가 클럭 레이트 값을 64,00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는 지정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이 도면에서 지금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면 라우터가 두 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표를 통해서 봤을 때 이쪽 부분, 즉 라우터 왼쪽 부분과 라우터 오른쪽 부분을 생각해 보면 라우터 왼쪽 부분은 같은 네트워크가 되고 라우터 오른쪽은 다른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요 R1 라우터에서 R1 라우터 왼쪽 부분이 동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F0/0번 포트에다가, 평소엔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이 포트를 접속을 해서 활성화 노션만 쳤는데, 이제는 이 왼쪽 포트가 다른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여기다가 노션만 치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포트에는 PC들의 계산된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고 노샷을 쳐야만 동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R1의 동작을 위해서, 동작, R1의 동작,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포트 0/0, F0/0으로 이동한 다음에 노샷을 먼저 쳐도 괜찮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IPADD. 우리가 조금 아까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0.254라고 구했었고 서브넷 마스크는 24이므로 255.255.255.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 이제 평소에 하듯이 활성화 노샷을 친다 그러면 라우터 왼쪽은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가 큰 주의사항,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쪽에 이 오른쪽 부분을 풀 때 주의사항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PC2와 PC3가 각각 VLAN 번호가 있고 VLAN 번호가 있으므로 이쪽은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스위치에 입력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역시 이 스위치에서도 왼쪽으로 나가는 포트가 23번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포트가 24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교재나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스위치에는 아까 우리가 유형 4번 문제 풀 때도 그랬지만 트렁크를 두 번 해야 됩니다. 트렁크 두 번. 지금 봐서는 23번과 24번 두 군데에다가 트렁크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주의사항 중에서 요 밑에 스위치를 잠시 살펴보시면 요 밑에 스위치에서 PC 쪽으로 가는 포트 번호가 여기에 FA0/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1인데 여기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평소에 시험장에 가서는 반드시 이 포트를 꼭 확인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이 포트를 보지 않고 평소에 1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를 풀고 후에 동작이 안 될 때 그걸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트가 3이다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주의사항을 참고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혹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요거 하나 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R2에서 F0/0, 스위치 1에 F0/23,
24, 스위치2의 F0 슬래시 24 포트들의 모든 VLAN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시오.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한마디로 평범하게 생각하십시오.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스위치에 트렁크 설정하십시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트렁크에 설정한, 그러니까 스위치에 트렁크 설정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각별하게 써주니까 이게 혹시 다른 거 하는 건가 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스위치에 트렁크 설정해 주십시오. 자,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암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암호 설정 R1과 R2의 콘솔 접속 시 유저네임과 또 암호를 써라. R1과 R2 라우터에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어드민 샵샵이로 해라. 또 여기 라우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우팅은 립v2 라우팅을 해라. 이때 여기에 서브넷 정보가 요약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여기다 메모해 드리면 이거는 활성화라고 하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라우팅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우팅은 무슨 라우팅입니까? 립 라우팅입니다. 립 라우팅. 그러면 여러분들은 립 라우팅에서 라우팅 형식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ROU 쓰고 RIP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버전이 2다 그러면 V 쓰고 칸 띄우고 2라고 하고 그 다음 NE 하고 네트워크를 씁니다. 네트워크 이때 네트워크가 3개면 3줄 쓰셔야 되고 네트워크가 2개면 2줄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No AU. 그런데 요렇게 쓰는 거 말고도 문제에서 요런 말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라우팅 구간에 라우팅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포트에다가 요 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어 한 줄을 더 써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어를 쓸 때 우리가 패스 F0 슬래시 0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패스 0 슬래시 0을 라우팅 할 때 꼭 입력을 해 주시고 혹여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혹시 말 중에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면 패스 F0 슬래시 0 이 패스란 말은 패시브의 뜻입니다. 패시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수동으로 그런 뜻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자로 뭐 혹시 암호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패시브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특히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부터 V2부터 패스 F0 슬래시 0을 쓰는 요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고 혹시 빠졌을 때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문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도면을 열어서 왼쪽 또 오른쪽 그리고 다 끝나면 핑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유형 문제 05 기출유형 문제 0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05 문제 도면을 불러내시고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PC0과 PC1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0의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에다가 마지막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책의 순서가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입력하는 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시험장에서는 좀 유리하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PC0을 눌러주시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자, 주소는 192.168.0.1 서브넷 마스크 줄에 내려가 보니 주소 서브넷 마스크 24와 일치하므로 게이트웨이 줄로 내려가서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므로 192.168.25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역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입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PC1을 클릭하시고 데스크탑 IP 주소는 192.168.0.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게이트웨이 192.168.0.254가 되겠습니다. 이상 PC0과 PC1의 주소를 입력했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PC0이 입력이 됐고 스위치까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소가 있다 그러면 주소만 입력하고 현재 우리 표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입력을 위해서 지금 스위치를 열겠습니다. 스위치 클릭 CLI 엔터 EN CONFT. 자, 본 문제는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스위치 주소는 VLAN 1, 즉 기본 VLAN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INT VLAN 칸띄고 1 주소 IP ADD 우리 책의 주소는 192.168.0.253이라고 주어져 있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255.255.255.0 활성화 노 샷 마지막에 게이트웨이 주소 IPDE 이때 게이트웨이는 PC들에 아까 입력한 걸 생각하셔서 192.168.0.254가 되겠습니다. 이상 스위치 PC와 스위치 입력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우터 R1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순서는 맨 처음에 장비를 열고 FA0/0번 포트에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고 그 다음 시리얼 포트 설정하고 그 다음 라우팅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때 라우팅은 현재 이 R1 라우터에 연결된 네트워크는 PC가 두 대일지라도 요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여기서는 하나만 입력하는 겁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는 R1과 R2 사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R1이라는 라우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비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 눌러서 엔터 EN CONFT. 자, 먼저 왼쪽 포트 0/0 접속하겠습니다. INTF0/0 여기다가는 활성화만 하면 안되고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IPADD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 192.168.0.254가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활성화 노 샷 해서 R1에 R1 왼쪽에 동작을 설정을 했고 시리얼 포트 설정을 위해서 포트를 접속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S0/0/0 주소 IPADD 이 주소는 문제에서 주어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10.0.0.6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 30 255.255.255.252가 서브넷 마스크고 시계가 있습니다. 도면에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시계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다시 입력하거나 지울 필요 없습니다. 자, 활성화 노 샷 그러면 R1 부분에 시리얼 포트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라우터가 열렸으므로 라우터에서 마지막 하는 작업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립 라우팅이다 그랬으니 ROU 칸 띄우고
RIP. 그 다음 버전이 2다 그래서 V 간 띄우고 2. 자, 네트워크는 두 개 다 그랬습니다. PC 거부터 써보겠습니다. NE. PC는 192.168.0.0이다 그랬습니다. 엔터. 자, 이번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는 네트워크가 NE 10.0.0.0이 아니고 4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패시브 해서 PASS 칸 띄고 F0 슬래시 0 하면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R1에서의 모든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R2 부분 PC 2개, 스위치 2개, 라우터까지 천천히 한번 입력을 해 볼 테니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입력하는 걸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통해서 이걸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PC 2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PC 2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C2 창이 열릴 때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IP를 눌러서 주소 IP 어드레스 172.30.0.1이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는 24인데 255가 두 개밖에 안 나왔으므로 세 번째 0을 지우시고 255라고 쓰고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172.30.0.254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버는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PC3를 누릅니다. PC3를 누르시고 데스크탑을 누르고 IP 이번에는 IP 주소가 172.31.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이므로 세 번째 0을 지우고 255 게이트웨이 주소 172.31.0.254가 되겠습니다. 이상 PC3의 주소 입력을 마쳤으므로 창 닫기를 눌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스위치와 아래에 있는 스위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는 상관없고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위에 걸 누르시고 CLI 엔터 ENCONFT. 아, 현재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VLAN 번호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VLAN 번호 1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VLAN 번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L 칸 띄고 번호 10 이름 NA 이름은 adm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DMIN 그 다음 이 VLAN 번호를 1번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F0/1 그 다음에 연결 SWMOACC 여기에 VLAN 10을 할당합니다. SWACC VLAN 한 띄우고 10 그러면 1번 포트에 VLAN 10이 할당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 문제에서는 이 스위치에 주소가 없으므로 3단계는 하지 않고 4단계 트렁크를 하는데 이때 트렁크는 포트가 두 군데 나가는 포트가 두 개인데 이므로 두 번을 할 것입니다. 자, INT 먼저 23번 포트 접속하겠습니다. F0/23 트렁크 명령 SWMOTR 이번엔 24번을 접속하겠습니다. INTF0/24 SWMOTR 이상 위쪽의 스위치 작업을 다 마쳤으므로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스위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스위치2 장비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 누른 다음에 엔터 EN CONFT 자, 맨 먼저 VLAN 번호는 VLAN 번호 20 그 다음에
이름은 세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ALES. 자, 얘가 이 지금 현재 보일렌 20이 아까 위에서는 1번 포트에 할당이 됐는데 30번 이 3번 포트에 할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포트 접속을 위해서 INTF0/3 연결 SWMOACC 여기다가 VLAN 20을 할당합니다. VLAN 20 해서 3번 포트에 VLAN 20을 할당을 했고, 이제 여기도 역시 스위치의 주소는 없으므로 트렁크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번호가 24번이므로 INT 포트 번호 F0/24 엔터 트렁크 명령 SWMOTR 엔터 이상 스위치 2에 입력을 마쳤습니다. 창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이제 R2에다가 입력하면 동작이 될 텐데, 우선 R2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후에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R2를 클릭하시고 창이 떴을 때 CLI 엔터 EN CONFT. 자, 이제 이 라우터에서 할 것은 오른쪽 부분은 다른 네트워크이므로 다른 네트워크로 내려가는 포트번호 F0/0에 가서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활성화만 한다.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한다. 이걸 잘 구별해서 외우십시오. 자, 포트 접속을 합니다. INTF0/0 여기에다가 노샷만 치면 됩니다. 노 SH 그러면 포트가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하고, 자, 이제 인터 VLAN 위쪽에 있는 VLAN은 10이므로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합니다. INTF0/0.10 다음 END10 주소 IP ADD 이때 사용하는 주소는 게이트웨이 172.30.0.254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자, 이제 활성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PC3에 보일렌 2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F0/0.2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 접속을 하고 END20 해서 캡슐화 하고 주소 입력 IPADD 주소는 172.31.0.254가 게이트웨이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는 24 255.255.255.0 다음에 활성화 노 샷. 그러면 현재 라우터에서 오른쪽 부분은 다 네트워크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현재 요 라우터에서 시리얼 포트 번호는 0/0/0 입니다 따라서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포트 이동을 합니다. INT 포트 번호 S0/0/0 시리얼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주소 IPADD 아까 우리 문제에서 왼쪽은 6이라고 주고 오른쪽 시리얼 포트는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했으니 10.0.0.5가 되겠습니다.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30을 쓰세요. 255.255.255.25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긴 시계 모양이 있으므로 CLRA 어이구 칸 띄우면 안되지요. CLRA 칸 띄우고 64,000 하면 시리얼 포트 클럭 레이트를 입력했고 마지막에 활성화 노 샷 엔터 치시면 양쪽 포트가 다 녹색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라우팅,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립 라우팅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PC 두 개가 다른 네트워크임으로 두 줄, 시리얼 포트 한 줄에서 총 세 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ROU 간띄고 RIPV to network any PC 용거 172.30.0.0 엔터 any 172.31.0.0 엔터 시리얼 포트 any 아이고 10.0.0.4 엔터 그 다음에 no AU 요약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시오. passive pass F0/0 엔터.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네트워크가 동작이 되기 위한 설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후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PC0에서 PC1로, PC0에서 PC2로, 3로 두 번 하겠습니다. PC0을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커맨드 프롬프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PING 172.30.0.1이 오른쪽 위에 PC 주소이고 엔터 핑 172.30.0.1 결과는 세 줄이 나올 겁니다. 처음이라 자 창 닫 연이어서 PING 이번엔 아래쪽 PC 172.31.0.1 엔터 역시 TTL 하고 동작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창 닫기 자 이번에는 PC1을 눌렀고 PC1을 누른 후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역시 PING 172.30.0.1 엔터 TTL이 4줄 나옵니다. 한 번 더 PING 172.31.0.1 엔터 해서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하면 이 문제로서는 거의 이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R1과 R2의 기본 설정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라우터에서 기본 설정이라 함은 암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암호 따라서 여러분들이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창이 뜨면 엔터를 치시고 후 EN CONFT 자 콘솔에 콘솔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라 했으니 user라고 쓰고 사용자 이름은 master 칸을 띄고 암호 pass라는 명령을 쓰신 다음에 암호는 admin sharp admin sharp enter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정하라 했냐면 콘솔 접속 시 했으므로 licon 간띄고 0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 쓰시고 로컬이라고 씁니다. 유저네임을 썼을 때 그 다음 아까 문제에서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 설정하시오 했기 때문에 en able 암호 pass admin sharp 해서 R1에서 기본 설정 두 개를 했고 창을 닫겠습니다. 오른쪽 라우터 R2를 누르고 역시 기본 설정을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시고 en conft 역시 같은 방법으로 user master 암호 pass 암호는 admin sharp
콘솔 접속 시 했으므로 licon0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 쓰시고 로컬이라고 쓰면 콘솔 접속의 암호 사용자 이름 설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privilege 모드 접속 시 enable 암호 pass admin ../ enter 해서 R2까지 암호 기본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풀고 있는 섹션 5의 기출 유형 05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